사장은 최악이죠. 대약을 이제 캡니다. 이제 이거를 어디, 자, 대약을 캔다는 말은 뭐겠어요? 약을 복용해서 아랫배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배꼽 부분에서 얘를 키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캔다는 겁니다. 보세요. 정신이 상단전을 건궁은 아까 곧는 땅에 있는 궁전이었고 이제는 건궁 하늘 궁전이죠. 이 이름들만 보면 사실은요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정술인지 상단전인지. 네, 문맥 속에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제 내용을 보았을 때는 상단전이더라는 거예요. 아까 공궁도 보세요. 여기도 하단전도 공궁이고 중단 여기도 공궁이에요. 그럼 이틀 중에 어느 공궁인지 모르는데 설명이 뭐였어요? 곤궁에서 불을 캔다고 했으니까 하단전인 거예요. 얘를 키운다 그러면 중단, 이 곤궁이라고만 해도 거기는 중궁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 용어를요, 마음대로 쓰세요, 진짜로. 여기. 일관성도 없어요. 앞에서 쓴 단어를 뒤에서 다른 뜻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만 파악이 돼요. 지금 건궁을 지킨다 하는 거는 딱 깨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여러분 상단전 지키는 방법이 깨어 계신 거예요. 정신을 지키는 게. 모른다고 깨어 계시기만 해도 상단전이 각성돼요. 그 깨어 계시면서 깨어 계시면 진기가 자연히 돌이켜진다. 여러분 깨어 계시면 정기신이 딱 그 하나로 잘 모이죠. 건궁에 모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기만 하면 상단전으로 기운이 다 몰려와요. 여러분 실제로. 깨어 있는 거 오래 하면요 상기가 되는 이유가 기운이 자꾸 머리로 올라오는 것 같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정기신이 화합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아랫배로 일부러 깨어 있는 정신도 아랫배로 단전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또 아랫배에서 화합이 일어나요. 근데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기운이 다 위로 올라와요. 해보시면 알아요. 기운 조절을 해보시면. 그래서 건궁을 지키면 진기가 자연히 돌아온다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건궁은 조화의 근원이며 모든 조화의 근원은 머리다. 이 정수리가 인체의 북극성이에요. 여기 온몸을 지배하는 데가 여기 북극성입니다. 뇌, 뇌 중심. 뇌 중심이 상단전이에요. 살아있는 몸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여기서 하늘에서 기운이 어디로 와요? 머리로 정수리를 통해서 이 상단전의 기운이 모인다.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 대주천이 일어나서 이 상중하단전이 충맥이 열리면요. 이런 느낌으로 하늘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 이 얘기예요. 기운 들어오는 첫 부분이다 하는 게 상단전이. 그래서 몸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돼요. 내 몸이 꼭 단전같이 느껴져요. 내 몸이 단전이 돼서 숨을 쉬고 있고 천지 기운이 들락날락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머리 정수리를 천문이라 그래요. 하늘문, 하늘하고 통하는 문. 여기가 열리면 천기가 그대로 들어온다 하는 게 이런 게 다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천문 밑에죠 상단전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이 기운을 받아들이는 처음이다. 이걸 알아서 수련하는 이가 바로 성인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수련해야 성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성인 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견성도 좋고 육바라밀 인위지도 좋은데 이런 에너지적 변화도 사정도 다 알아야 돼요. 성인들은 신기하게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지만 성인들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얘기죠. 공부 안 하고 모르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공간복음 보다가 도마복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가요. 도마복음에 밀교가 많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합쳐야만 그리고 위와 아래를 하나로 합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로 합치면 새 눈, 새 팔, 새 다리가 생겨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도마복음에는. 그 전형적인 밀교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에메랄드 타블렛에도 써 있어요. 위와 아래는 하나다. 그러면서 천지가 순환하는 얘기를 쭉 써놓습니다. 연금술도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소우주 얘기예요. 대우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대우주에 돌아가는 얘기를 하나보다 하시면 안 되고 소우주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연금술사가 되고 성인이 되고 예, 그게 마법의 근원도 다 그거예요. 인간이 이거 말고 무슨 마법 뿌리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일부라도 안 사람들이 뭔가 신통한 짓 하고 살아가 사람들한테 기인이나 이인 대접받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곤궁의 정신을 응결시켜서 하단전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하단전의 정신을 응결시켜서 음정을 단련하여 여기 정액 맡은 데니까 정액이 충만해지면
그게 양기로 변한다는 건요, 하단전에 전기가 충만해지다가 뜨거워지면서 위로 뚫고 올라간다는 걸 양기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다가 그럼 그 다음 말에 이미 설명이 돼 있죠. 훈증된 기운, 그렇게 기화돼서 올라간 기운이 동맥으로 운반돼서 이렇게 돌아가면 쉬지 않게 된다. 대주천 열라해라 하는 겁니다. 대주천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옛날 신선도 닦는 사람들은 배에서 원기 얻으면요, 이제 요거 닭이 계란 품듯이 요거 품는 것만 지상 과제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 이제 인연도 다 물리치고 방에 앉아서 계속 좋은 거 드셔가면서 계속 요거 늘 여기 닭이 계란 품듯이 하라는 거는 차가워지면 안 되죠. 계란 품고 있는 이유가 일정 온도 유지해야지 너무 뜨거워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은근하게 너무 여기 집착해도 불이 심해져요. 근데 너무 마음을 안 주면 냉해져요. 은근하게 정신을 주고 깨워서 일정 온도 맞춰주면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교 이론에 그렇게 돼. 남자가 임신을 하면 이보다 경사스러운 일이 없다. 요게 이거예요. 앉아서 다. 애가 이렇게 막 뭐 출산도 안 되고 계속 키워. 이제 결태. 자, 결태를 합니다. 똑같이. 자, 그다음에 결태 다음 단계가 배양할 양자 양태예요. 태아를 잘 키워간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나갈 출자 출태입니다. 결태, 양태, 출태 3단계로 이제 태아 밖을 나간다는 게 애가 몸 밖에 탁 나가서도 자립하기까지 돼요. 이 자궁을 벗어나서 출산하듯이 어느 날 이 에너지체가 몸 밖에 나가 있어요. 수련하다 보면. 그 정도 되면 이제 3단 정도 됐다고 보면. 3단. 지금 아직 3단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지금 결태까지 안 갔어요. 이야기가. 예. 자, 이제 얘기가 갑니다. 자, 쉬지 않고 돌아가는 중에 아직 결태까지 스토리가 안 나갔죠. 그 다음에 건궁의 정신을 응결시켜서 대주천 잘 돌린 다음에 보세요. 상단전의 정신을 딱 상단전을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깨어 계시면 상단전에 집중된다 그랬죠. 깨어 계시기만 하면 상단전에 정신을 응결시키고 있으면요. 조금씩 단련시키고 응결시켜서 하나의 현주를 결성하게 된다. 정기신이 상단전에서 만나서 구술이 된다. 제가 써놨죠. 살이 금단 정광명. 크기는 기장 쌀알만하고 면전에 있게 되니 눈앞에 그런 그 알맹이가 보일 수 있다. 근데 안 보여도 돼요. 머릿속에 실제 상단전에 에너지가 차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된다. 이제 단을 얻었다. 여기까지가 2단이에요. 2단. 현주 얻는 데까지가 2단. 선천의 허무한 진기가 자연히 회복된다. 선천 정기신을 회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공부가 오면 큰 성공입니다. 선천 정기신을 회복했다. 2단까지 오면 한 점의 신령한 빛이 원만하고 빛이 위아래 를 두루 비추고 안으로 참되고 밖으로 감응하고 이게 도교는 그래서 이때를 진짜 견성이라고 봐요. 앞에 원신 찾은 걸 견성으로 안 보고 본래 나를 찾는다는 건 도교에서는 정기신을 다 찾아야 돼요. 정기신 다 찾을 때가 2단이에요. 그래서 2단 견성을 진짜 견성이라고 합니다. 티벳 밀교가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티벳 밀교도 처음에 공성을 체득해서 견성하는 거는 그 제대로 된 견성으로 안 보고 정광명을 얻었다는 말을 언제 쓰냐면 요 이지보살 갔을 때 써요. 이지보살의 빛을 얻었을 때. 밀교적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정기신을 다 회복했다는 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은 가야 선천 정기신이 다 회복돼요. 그 의욕 잃지 마시고 의욕을 불태우세요. 가리라 해서 해버리라. 오케이, 이제 매뉴얼을 얻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내가 몰라서 못 갔는데 이제 지도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지도 준 사람한테 막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모르고 잘 살았었는데 괜히 이걸 이 지도를 본 이후로 스트레스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 이 지도 만나기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수많은 생에 이거 제대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도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농사 짓다 죽기 쉽죠. 예전 전생에.
웬만하면 농사 짓다 돌아가시고 농은. 근데 어느 해 도인을 만나서 다 이걸 받았다. 너 딱 보니까 농사 지을 상이 아니다. 어디 구월산에 들어와서 이걸 닦아라. 뭐 이런 묘향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찾아라. 이러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무협지 주인공들이나 겪는 현상 아닙니까? 기연을 만나야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널려 있어요. 사실은 제가 꿈꾸는 세상이 그거예요. 이런 정보가 유튜브에 그냥 널려 있는 세상. 그래서 그냥 그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세상. 근데 그것도 또 못 만나요. 인연이 돼야 만나지. 그렇죠? 유튜브 돌다 돌다 저를 만나신 분은 기연을 얻으신 거죠. 유튜브에서. 다른 스님 거 듣다가 우연히 윤홍식이 떠서 아이 많은 분들 반응이 아이 젊은데 뭘 알겠어 하고 지나치다가 왜 자꾸 뜨지 해서 한번 들어가셨다가 오 그럴싸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현대판 기연이에요. 근데 기연을 얻으신 보람이 있게 제가 이런 정보들을 올려드릴게요. 옛날에 그럼 이거 얼마나 만나기 어려웠을까요? 이런 정보를 또 만나도 이런 암호 같은 책 그냥 만나면요 어떻게 못 해요? 아 이번 생에 내가 한자를 못해서 이걸 못하겠구나. 언어의 장벽부터 이게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언어를 알아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풀어드리니까 아시지. 자 선천의 기운이 자연이 허무한 중에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죠. 구슬이 생깁니다. 이것은 엄마 기운으로 자식 기운을 굴복시켜서 선천 기운이 후천 기운을 딱 제압해가지고 선천 기운 51% 이상 제압해서 자연이 조화의 묘함과 감응하여 선천 기운이 51% 이상 딱 제압하니까 후천 기운들이 이상하게 평소대로 몸이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에너지체를 배양하기 시작해요. 후천 기운이 이상해집니다. 그걸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애를 뱉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배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단을 수련할 때 물속에서 그걸 찾는다면 물속 뒤져봐라. 자 보세요. 이거예요. 하단전 아무리 뒤져봐라. 여기서 금단이 찾아지지 않는다. 여기서 찾아진다. 끝내 완고하게 헛되이 되어 필경 이루어지는 바가 없을 것이다. 요 팁 못 듣고 공부하면은 처음에 단을 수련할 때 수중에서 그걸 찾는다면 성미 급한 분은 여기까지 읽고 딱 책 덮습니다. 오케이. 물속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 항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제 이전에 단학 지도할 때, 그 몸을 너무 그 찬물에 너무 담그고 계시면, 네, 여기까지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안 듣고 채팅으로 지도할 때, 다음날 나타나요. 저 어젯밤에 한 시간 동안 담궈봤습니다.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뒷 얘기를 안 들으셨는지는 그때 가야 알지 모르죠. 채팅으로 얘기를 하면요. 다 내 글 읽는 줄 알지. 남이 어디까지 읽고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특히 글로 배울 때는요. 끝까지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듯이 이 글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물속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만 너무 찾지 마라. 이거 자연스럽게 너의 상단전에 진짜 구슬이 맺힐 것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별얘기 아니고. 일월이 서로 교감하는 주음에 수화기운이 상단전에서 만나면 그게 뭘로 상징되냐면 해와 달로 보일 수가 있어요. 수화기운이 여러분 뇌에서 만날 때 해와 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상징물들이에요. 실제 수련하다 보면 이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근데 그건 상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는 여러분 진짜 그 상단전에 있는 정기신이 여러분 진짜 알맹인 거죠. 자 일월이 교감하는 즈음에 선천이 알맞게 이르는 시기에 상단전에서는 바람이 불어 바다의 파도를 맑게 하며 이 몸은 만장의 바닷속에 있는 것과 같게 돼요. 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냥 뿅 가더라는 거예요. 뿅 간더라. 상단전에 진짜 이 단이 완성될 때 그냥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냥 물속에 있는 것 같고 막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뿅 가더라. 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불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며 수화가 하나로 합일되니까 그냥 물인지 불인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고 뿅 가요. 내 몸이 내 몸인지 남의 몸인지 모르고 뿅 가더라 하는 거예요. 천지와 남과 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더라. 우주가 나요 내가 우주인 이런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니 혼몽하여 취하여 꿈을 꾸는 듯 해진다. 또 이거 들으시고 집에 가서 와 또
내가 우주요, 우주가 나요, 막 이러면 또 내가 3단인가 2단인가 막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증상들은 늘 오고 가는데 그 앞뒤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단계에 이 증상이 오는가가 중요해요. 아무튼 뿅 갈 때예요. 뿅 갈 때 이것이 바로 용호가 서로 하나가 될 때다. 예수님이 남녀를 하나로 만들으라 그랬고 에메랄드 타블렛에서 이와 아래를 하나로 만들어라 하듯이 여기서는 용호를 하나로 만들어라. 인도에서는 뭐라고? 인도에도 똑같이 밀교가 있어요. 인도 밀교에서는 시바 와이프가 샥티입니다. 시바와 샥티가 하나가 된다. 시바와 칼리 여신, 칼리가 하나가 된다. 이런 식 표현하면 그게 이거예요. 남녀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불멸의 넥타, 감로수를 마시게 된다. 자, 인도식 설명도 절묘해요. 시바와 샥티가 만나게 되면, 합방을 하게 되면 불멸의 넥타를 마시게 되고 그걸 마시면, 복용하면 불멸의 몸이 된다. 간단하게 우파니샤드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버립니다. 그거 보면 놀라요. 제가 보다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지? 고대 인류를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못 쓰던 사람들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영적 정보에서는 엄청 진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인류가 그 정도 다 알고 쓰면서 고대인들을 비웃어야지 지금 못 따라가요. 정신문명에서는. 그걸 이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고대에. 뭐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아야 되는데 풀이하면 말이 맞아요. 무서운 게. 말이 안 맞으면 차라리 그냥 좀 정신 분열이었나 보다. 아무 말이나 막 썼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맞으면 무서워져요. 이게 맞아떨어지면 무섭습니다. 저도 맞춰보다가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용호가 서로 사귀는 때이다. 이때가 대주천 제대로 일어날 때고 금목이 서로 탐하고 금기운과 목기운이 서로 하나 한 덩어리가 되고 수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흐르게 되며 그러면 보세요. 이건 아까는 소주천의 오행합의를 말했으면 대주천을 통해 오행이 하나로 합해진다. 그러면 어디가 오행이냐? 여기가 하단전이 수기운, 심장 뒤쪽이 목기운, 정수리가 화기운, 심장 앞쪽이 금기운입니다. 심장이 토기운이 돼요. 전체가 이렇게 또 오행이 돌아가요. 그래서 돌면서 오행기운이 또 합쳐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 경상이라는 거 이런 경지와 상황이 나타나면 신속하기가 벼락과 같으니 매우 잽싸게 채취해야 된다. 이때 빨리 단약을 채취해라. 이런 겁주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뭘 채취하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일어날 때 아랫배에 자동으로 착상이 돼요. 아랫배에서 자동 아랫배의 이 기운들이 익어가서 변하는 거를 지금 이거는 되게 겁주듯이 써놓은 거예요. 이때가 됐을 때 단을 딱 그 약을 빨리 채취해라. 그냥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약을 채취하는 면은 천 개의 화살을 일제히 발사하는 것과 같으니 오로지 일천의 기틀을 활용해야 된다. 하단전에서 딱 절묘할 때 그 타이밍에 그 시계를 놓치지 말고 채취하라. 이게 아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는 이게 아니고 지금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몸에서 자동으로 그 대약을 채취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뭔가 의도적으로 하실 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이거 되게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래야 되게 조심해서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뭐 이런 식 얘기 나올 말들이에요. 이런 말에 낚이지 마시고 채취하지 않은 것 같아도 실은 채취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의 채취이다. 그냥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그냥 계시면 이미 채취 여러분 몸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이미 그 보세요. 뭔 얘기냐면 하단전에 이 변화가 있으면 중단전, 상단전 그리고 이런 그 중궁에 이미 그 변화가 다 똑같이 일어나요. 자동으로. 이걸 여러분이 뭘 채취해서 복용하고 이런 거는 원리를 얘기해 놓은 거지 돌아가는 여러분이 뭘 하실 건 없어요. 실제로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신이 상단전을 지키고 생각으로 하단전을 맞이하면 깨어서 이 얘기는 어렵죠. 정신은 상단전을 생각은 하단전을 정신 분열이죠. 찢어지죠. 이 얘기가 아니라 깨어서 하단전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 어렵게 하는데 아주 달인이시죠. 정신과 생각이 서로 합해져서 선천의 기운이 스스로 얻어진다. 하단전에 집중하고 있으면 깨어서 이제 대약을 진짜로 얻게 된다. 오장이죠. 득약편.
황홀하고 아득하여 한 점의 붉은 빛이 하원 하단전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진기가 들이마시듯 서로 버무려진다. 자, 보세요. 이 상단전에 아까 이 대약이 상단전에서 빛났죠. 정기신이 합일되면서. 그럼 여기서 빛났으면 하단전에서도 똑같이 기운이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단전에 이미 이 기운이 또 들어온 게 돼요. 이해되시죠? 순서를 자꾸 얘기하니까 돌고 돌아서 단계별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 빛이 상단전에서 대약이 완성됐다 그러면 하단전에서도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대약이 여기서 자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대약이 여기서 완성되면 여기서 현주도 완성되고 현주가 완성되면 여기서 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단전에서도. 그러니까 정기신이 또 하나로 여기서 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진길과 들이마시듯 서로 버무려져서 음은 양을 껴안고 양은 음을 껴안아서 지극한 정액, 원정이 발현되어 바다가 넘치고 물결은 용솟음 친다. 아주 또 대주천을 제대로 보세요. 여기서 물이 용솟음 치면 상단전까지 적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호스님 시에 누가 그 단을 만들되 아랫배에서 물을 넘치게 해서 하늘까지 적실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가 있어요. 단악시가. 제 한국 큰스님 거기 풀어놨어요. 그 전형적인 단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단전에 물을 불려서 하늘까지 물을 그 솟구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늘을 적실 수 있겠는가. 실제로 수련을 하면 적실 수 있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니까. 그 얘기가 바로 써 있죠. 하단전에서부터 상단전으로 올라가서 금액으로 액체로 화해서 삼켜져서 내복이 되면 몸 안에 내복 여러분 약 사면 내복 있죠. 그 복용하라는 얘기죠. 안으로 복용.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화한 게 금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약이에요. 대약이 빛나게 되면 그걸 삼키면 대약이 완성된 걸 삼키면 향기가 달고 맑으며 신선하다. 이를 복식이라고 한다. 먹었다 이거예요. 복용해서 먹었다. 단을. 모든 구멍에 봄이 오고 온몸에서 빛이 난다. 이건 좀 과장이고요. 이것이 바로 건곤의 사귐이니 막 그런 기분이에요. 막 그런 기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묘결이다. 오로지 그 위험됨을 방지하고 잘 막아서 봉고하여 조금 더 세지 않게 하라.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지켜간다. 이제 끝났다. 이제 자궁에 이제 복용했으니까 자궁에 딱 착상했다. 이제부터는 죽으나 사나 태아를 길러가는 데만 집중하라. 이제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중원, 부원 지금 몇 단계로 나눠놔서 설명드리기 저도 힘들었어요. 체약, 산약, 체약, 득약이 원래 이게 하나로 해결할 얘기를 중원, 부원 겹치게 계속 지금 단계를 너무 세분화해서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도 어떻게든 말이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6장, 5냥. 그냥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진도 오늘 잘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6장, 5냥. 따뜻하게 잘 기름. 자, 보세요. 자, 아까 아랫배 하단전에 정기를 정액을 잘 뭉쳐서 단련해서 원기를 찾아내서 한 1단 된다 그랬죠. 2단까지는 여기를 더 단련시키다가 그 원기를 가지고 에너지체를 이제 개발할 정도 지금 태아를 만들 정도 되면 3단이다. 아까 2단에서는 현주를 얻었고요. 3단에서는 이제 결태를 얻었다. 그렇죠? 예. 2단에서는 현주와 결태가 2단이고 결태를 얻었으면 이제 3단 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3단이냐? 애를 출산하면 3단이에요. 출태까지 가면 3단이에요. 지금 이 온양편은 2단에서 3단 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3단이 출태가 되면 계속 배양돼요. 4단까지.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면서 배양되다가 5단 정도가 되면은 그 에너지체가 육체적인 완성은 끝나요. 이제 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커요. 그게 연신환호입니다. 에너지체 개발은 끝나고 이제 연신환호는 에너지체 개발이 끝날 때쯤 되면은 진짜 텅 빈 그 무극 에너지, 공성 에너지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아직 미진해요. 온전히 하나가 못 돼요. 그거를 연어합도라고 해서 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닦아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면 7단, 8단 보살이 됩니다. 그런 신선이 돼요. 근데 아직 미진한 게 있죠. 아직 개체성이 남아있죠. 그걸 더
갈고 닦아서 허공 분쇄 완전히 날려버리면 부처님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대라 천선이 돼요. 여기 불교랑 이미 융합을 거치면서 정립된 도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중양 조사 심전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건요. 아주 옛날 글은 아니에요. 이미 불도가 활발하게 교류한 이후 시점의 글입니다. 내용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되게 언제쯤 지었구나 하는 거. 근데 내용이 좋아서 좀 오해 여지 있는 분들은 제가 비판 드리면 되고 좋은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장 그러니까 온양편은 이제 누런방이라고 불리는 이제 태아가 자라는 곳이죠. 중궁을 잘 지켜가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단전과 상단전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가운데, 아주 가운데는 아니에요. 중궁에다가 애를 안착시키고 애를 키워가는 내용입니다. 정신이 황방이죠. 도태가 맺어진 자리, 결태가 되는 자리. 정신이 황방, 황정, 누런뜰이라고도 부릅니다. 누루황자가 들어가는 거는 가운데란 뜻이에요. 배꼽이 배 가운데니까. 정신이 황방을 잘 지키면,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데 감격하셔야 돼요. 정신이 황방을 잘 지키면 금태, 황금빛 태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느낌이,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지시면 여러분 성공입니다. 이걸 여러분 평생 가도 정신이 황방을 지키면 금태가 이루어져. 황방은 건궁 아래에 있고 건궁 위에 있어. 이거 아실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제 어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24시간 중에 생각마다 규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안 써요, 다시. 황방을 또 규중이라고 불러요. 늘 규중에 이르게 하여 빛을 머금고 갈무리 하여 행주자와의 숨을 고요히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거 태식이에요. 숨이 실제로 안 끊어집니다. 이 폐로 숨 쉬는 건 끊어지죠. 단전이 스스로 숨 쉬는 건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태식을 해가지고 태식하되 정신을 집중해서 계속 그 애 자라는 핵심 자리인 그 황방 중궁을 계속 정신으로 그 닭이 뒤에 나오죠. 닭이 계란을 감싸듯 용이 여의주 기르듯이 길러라. 여의주가 용의 내단이죠. 내단. 용 여의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내단이라고요. 여의주라는 게 용의 내단. 용이 키우고 용도 수련해 가지고 얻은 결과물입니다. 내단. 그래서 중국 옛날 고사 옛날 재밌는 야사나 고사 보면 동물들도 수도를 해요. 영물들은 그 내단을 닦아요. 그래서 그 영물 내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내단이 완성되면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 잘못되기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사에 나오는 게 동물 중에 또 수행하는 존재들도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동물도 되게 태식을 숨을 고요히 쉬고 원래 별 생각이 없었고 숨을 고요히 쉬는 중에 뭔가 감 잡은 어떤 미묘한 감을 잡은 동물들이 나오면 영물들은 수련한다. 이제 요게 옛날 어른들 발상입니다. 저도 뭐 아직 만나보질 못해서 어떤 그런 존재가 가능할 수 있죠. 예, 가능할 수.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 중에 동물로 태어나서 도닦는 그런 신선도 있대요. 그러니까 꼭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 모습으로 수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 잡아먹거나 방해하면 이제 험한 그러니까 영물 잡아먹으면 영물을 죽이거나 하면 험한 애기 끼고 험한 일 당한다. 자기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무기 잡았다가 죽는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들 많죠. 그러니까 용이 되려고 지금 내단 닫고 있는데 그걸 죽였다. 그러면 그 워낙 그 한이 세서 인과가 크게 걸. 그냥 동물 죽이는 거랑 과보가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제가 확인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들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또 들려드려야 조심하죠. 우리가 모르지만 예전 어른들이 내려 전해준 정보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근원을 감싸서 하나로 잘 지키면 선천의 원기와 원신이 서로 잘 합해진다. 정기신이 결국 이 얘기는요. 정기를 그냥 기로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정기와 정신이 하나로 잘 합해진다. 제 초보자를 위한 단학 보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로 바로 보면 좀 어렵긴 해요.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 이런 내용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정했는지 우리가 볼 땐 초보자를 위한 단학인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초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보시는데 이 여기 경에 있는 기본 설명은 거기 다 돼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단학에 지금 이런 내용 웬만한 내용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라고 안 할 걸 그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초보인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정도 제가 책에 쓴 내용들은 아주 중급 이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급자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급자 내용도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혹시 난 초보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보시던 분 계시면 좀 그거 보세요. 이런 설명 다 나오니까요, 거기에. 자, 단지 정신을 그치고 쉬게 하면, 자, 정신만 잘 깨어있게 하면, 참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이겁니다. 원신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화호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몸에 불을 일으키려고 안 해도, 자연히 화호가 일어난다는 건, 태식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불을 내려고 안 해도, 알아서 은근한 불이 일어나요. 그걸 문화라 그래요. 문화. 화우에는 문화와 무화가 있어요. 벌써 이름부터 세죠? 무화는 여러분이 호흡을 규칙적으로 조절해서 몸에 불을 내는 거예요. 문화는 호흡을 편하게 쉬는데 은은하게 몸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를 씁니다. 태식 이후는 너무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몸에 그 힘을 가하시면 안 돼요. 조절하려고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신만 단전해주고 깨어 계시면 알아서 불이 일어나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려면 무화를 쓰면 안 돼요. 지금 애를 뱉잖아요. 그럼 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방에 불을 너무 떼면 안 된다고 해서 문화를 써야 돼요. 은은한 자연스러운 불. 그게 화호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화호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100일이면 그 공력이 신령해진다는 거는 100일이면 석 달이죠. 애가 모양을 갖출 때죠. 석 달이면. 그러니까 100일이면은 공력이 신령해진다는 거는 애가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10달이면 태가 원만해진다는 거. 10달이면 출산하죠. 이제 그러니까 100일이면 공력이 신령해진다는 거는 양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보세요. 결태가 돼서 양태가 잘 되다 보면 10달이 지나면 출태할 때가 온다. 몸 밖으로 아기가 나간다. 그때 음백 즉 에너지체는 저절로 변화될 것이며 양신은 출현할 것이다. 양신이 출현한다. 음백 음백은 그냥 그 음습한 에너지체인데 그게 변화해서 양신이 된다는 건요. 그냥 원래 에너지체는 음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천정기신을 각성해서 변화시키면 이놈이 양신이 된다는 건 신의 훌륭한 영적이 몸이 된다는 거. 원래 이런 시체에 붙어있는 거죠. 음백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단련하지 않은 에너지체는 여러분 시체에 붙어있다가 죽으면 묘에 묻혀서 거기 머물다가 뼈가 사라지면서 사라집니다. 원래 백은. 화장을 하면 그냥 바로 사라지고요. 그런데 이 시체에 붙어있는 이 몸뚱이를 유지하는 세포 하나를 유지하는 에너지인 이 음백을 내가 깨어서 이 단학을 통해 단련하면 양신이 돼요. 원신의 몸이 돼요. 훌륭한 몸이 돼요. 영원 불멸의 몸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마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 몸 안에 있는 게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게 그게 음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에너지체가 있는데 너가 돌을 안 닦으면 죽을 때 음백이 너를 죽이고 음백과 분리가 되죠. 깨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요. 너가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다스릴 줄 알면 살아서 영생을 얻게 네 몸이 돼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돼주기도 하고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음백과 혼과 백이 분리될 때 죽음이니까요. 혼비백산 그러죠. 혼은 날아올라가는데 백은 땅에서 흩어져 버려요. 그럼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이라는 물건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영생을 얻게 할 수도 있어요. 도마복음에 나온 그 말을 풀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너 안에 있는 것이 너를 죽게도 하고 살리게도 한다는 게 이게 그게 영인가? 막 이렇게 많이 푸시는데 성령을 깨달으면 영생하고 못 깨달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말로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문맥을 보면요. 그리고 도마복음 전반에서 계속 밀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할 때 그걸 알고 하신 얘기예요. 너 안에 영생의 비밀이 네 몸뚱이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예수님이. 하늘이 어떻게 이런 신비한 것을 우리 몸 안에 숨겨놨을까?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그게 단순히
견성만 하신 분들은 그걸 영으로만 풀어요. 성령 체험만 하신 분은 영으로 푸는데 몸의 비밀까지 아신 분들은 그게 영생의 비밀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면 백이에요. 그러니까 음백이 양신이 된다는 것에 이미 할 말 다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몸으로 거듭난다. 죽어 시체와 함께 흩어져야 할 존재가 오히려 우리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 아, 너무 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감당해야 될 텐데, 뒷감당은. 그래서 양신, 독립적으로 실체화된 에너지체가 가능하다. 즉, 몸에서 분리돼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돼주는 그런 존재로 백이 작용한다. 천일이면, 3년이 지나면, 자, 3년이 지난다는 건 보세요. 이제 3단을 마치고 3년이 지난다는 건 3단에서 5단까지 되는 과정이 3년 6포라는 과정입니다. 3년 6포. 연신 환호가 3년 6포죠.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5단이 돼요. 3년 6포가 완성되면 5단이 돼요. 연기 화신이 완성되면 3, 4단. 3년 6포가 완성되면 5단이 돼요. 3년 6포는요. 애기 나서 3년간 젖먹이듯이 그 몸 밖으로 나온 에너지체를 3년간 그 여기서 젖은 정기를 상징합니다. 정기를 주입해가지고 온전한 육신으로 만들어준다. 그게 연신 환호가 완성된 거랑 똑같죠. 연신 환호 수행 때 하는 게 그러니까 연신환호의 다른 표현이에요. 3년 6포는 연기화신은 10월 양태 그 다 설명돼 있죠. 뒤에 10달간 태아를 기른다. 성공하면 지선. 3년 6포는 성공하면 이제 신선이 돼요. 자, 천일간 단련하면 온양의 화호가 충분해져서 일체 음이 다 벗겨져서 몸이 순양체가 된다. 이게 연신환호를 말하는 거예요. 신이 잘 닦여서 허한 그 원래의 토의 본래 모습을 얻게 됐다.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그 공성, 텅빔을 얻게 됐다는 건요. 몸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순양체가 됐다. 그게 이제 영아의 형상, 어린아이 형상이 나타나고 몸 바깥에 몸이 있게 될 것이니 이게 출태의 경지고요. 형체는 연기와 구름과 같고 정신은 태워 한 가지가 될 것이다. 정신이 태어랑 한 가지라는 게 정신이 극도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연신 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아가 몸 밖에 나타난다는 건 출태의 경지고요. 그 출태가 더 심화돼서 형체가 연기와 구름같이 이제 그 온전한 어떤 에너지체가 만들어지고 정신은 태어와 한 가지가 된다. 그럼 이게 자 영육이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겁니다. 보세요. 정신은 태어처럼 거듭나게 되고 참나 각성이 깊어지고 원신 각성이 깊어지고 몸은 원신이 갱생돼가지고 육체는 육체대로 지금 만들어졌죠. 영육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아까 선천 정기신 네 단을 얻자마자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5단입니다. 5단. 그럼 6단은 뭐겠어요?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되게. 그렇게 닦아가면 보세요. 숨으면 그 형체를 숨기면 형체가 정신으로 돌아가고 참나만 남고 이렇게 원신으로 돌아가고 드러난 즉 정신을 다시 펼쳐내면 몸뚱이가 만들어져요. 기운과 정신이 하나가 돼요. 이 얘기가 펼쳤다가 갈무리했다가 이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신 자, 갈무리하면은 기운이 이제 정신 안에서 쉬고 펼치면 기운을 통해 정신이 표현돼요. 자유자재를 하면 이게 이제 정신과 몸을 이런 식으로 단련해 가는 거예요. 정신과 몸을 하나로 단련해 가요. 근데 아직 때가 많아요. 그래서 1월 아래 해와 달 아래를 거닐어도 그림자가 없고 이 에너지체는 그림자가 없다 이겁니다. 쇠와 돌을 뚫고 지나가도 막힘이 없다. 육체가 아니니까 막히는 바가 없다. 이런 온양을 3년간 한 후에야 영아가 노성하게 되니 지금 그 영아 3년 6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지금 계속 연신 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키워서 노인으로 만든다는 게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시키고 그게 5단이에요. 자, 5단까지 왔습니다. 멀리 돌아다니긴 하지 마라. 에너지체 뽑아냈을 때 멀리 다니긴 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연신 환호예요. 그러면 한 5단 돼요. 이제 5단 이제 성공하면 5단 돼요. 이제 그럼 5단 6단 된 양반이 이제 닦는 거는 연어 합도를 닦죠. 연어 합도. 연어 합도에서 좀 성공을 보면 이제 7단 8단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잡하긴 한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래요. 연정 화기를 성공하면 1단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 이제 1단인데 2단까지 심화시켜서 연기 화신이 수행이 시작돼요. 연기 이제 2단부터 시작돼서 연기 화신을 닦아서 성공하면 3단이에요. 그럼 3단은 사실은 연신환호를 바로 닦는 거예요. 4단부터는. 근데 성공하면 5단이라는 거예요. 연신환호가 성공되면 5단. 설명이 지금 제가 붙여놓은 게 정확하지는 않죠.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제 요거 성공한 사람이 요 정도 단계라는 얘기고 실제 4단은 공부는 연신환호를 하겠죠. 이제 성공을 못 본 거고 성공은 연기화신까지 성공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4단도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5단이 돼요. 그럼 5단 이상은 또 연호합도를 닦아요. 근데 연호합도에서 성공을 보면 7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유튜브 자료 남겨놓을 테니까 두고두고 보세요. 이 유튜브 자료에 제가 할 얘기는 다 해놨으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5단까지 가면 연신환호가 됐어요. 그럼 이 6단부터는 연호합도를 닦아야겠죠? 그거 어떻게 닦느냐? 그대로 9년을 더 닦아라. 그런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 3년 유포는 애가 젖 먹을 때 3년간 먹죠. 그래서 3년 이런 거지. 실제 3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걸려요. 이번 생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에요. 자, 10월 양태도 이번 생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10달간 태아를 기른다는 거는 그 10달간 태아 기르는 그거를 지금 닦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10달만 닦으면 대련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지금 내가 엄마 뱃속에 애 키우는 그런 단계의 수행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제가 지도해드리면요. 이상한 분들 봤어요. 10달을 진짜 10달만 생각하고 닦고 계신 분들 봤어요. 10달이면 태아가 나간다라고. 그래서 아, 그게 상징이란 말이 결국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예, 10달.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10달 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드렸습니다. 나중에 저를 원망하시지 마시고. 또 여기서 9년을 닦아라는 거는 이 9년은 달마의 9년 면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9년 면벽하듯이 심신을 완전히 비워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꼭 9년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신환호를 얻은 뒤에는 이제 몸은 다 노성됐잖아요. 이제 몸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서 특히 영혼을 닦아야 돼요. 몸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비우고 또 비우는 때를 벗겨가는 과정이 연호합도입니다. 마음을 비워서 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9년 면벽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9년간 더 태어랑 하나 한 몸이 되어 형체와 정신이 모두 신묘해지게 정신과 육신이 다 참 한 덩어리가 되게. 자, 뭐냐? 여기서 몸뚱이는 영적인 몸을 말해요. 일단은. 그래서 물론 육신의 몸도 포함해요. 예, 육신으로도 좋은 덕을 짓고 다녀야 돼. 자, 거칠게 말하면 육신의 몸으로 좋은 덕을 짓고 다니라는 얘기고요. 그게 영적인 몸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좋은 일을 하고 다니라는 얘기고 좀 더 영적인 몸까지 감안하면 더 나아가서 원신, 정신도 참나랑 그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온전히 그 본래의 원신의 그 청정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육적인 몸, 영적인 몸, 그리고 참나가 있다고 했을 때 참나도 온전히 드러나고 자, 또 하나 더 있겠죠. 혼이 있겠죠. 혼. 우리 마음도 육바라밀과 양심에 맞아야 되고 영적인 몸도 단련 이제 그 활동할 때 양심을 실천해야 되고 육적인 몸도 양신을 닦아가는 거죠. 아니, 양심을 닦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형신구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신과 형체가 다 묘해지더라. 자,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선우천만 나눠서 얘기할게요. 선천정신이 온전한 원신을 되찾아야 되고 후천정기신은 양심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없어져야 돼요. 안팎으로 때가 없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공부가 사실은 이제 한 6단에 사는 겁니다. 6단. 6단이 하는 짓이 밖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호흡도 정밀하게 닦은 이제 그 지금 그 경지에 맞게 이미 에너지체가 다 개발됐으니까 그 개발된 에너지체를 더욱 정밀하게 하면서 정신은
공과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때를 다 닦은 순수한 무국의 상태, 공성의 상태랑 하나가 되게, 정신은 정신대로 절대계와 하나가 되고, 현상계선 현상계대로 계속해서 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생각, 감정, 오감 전체가. 그럼 이게 형신구묘입니다. 형신구묘. 그러다가 이렇게 닦아가다가 도와 더불어 참것이 된다. 자, 형신구묘가 잘 이루어지면서 나아가서 마지막에 도와 더불어 완전히 참되게 합해진다. 이러면 끝이죠. 공부의 극치입니다. 허공분쇄예요. 허공분쇄. 이제 음양을 완전히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놓고 또 다시 한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도합진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뒷달락이. 이런 게 참 아쉬운 게요. 단계별로 설명해 주면 좋은데 한 번에 확 질렀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지르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테면 이해해봐라 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보세요. 천지 산천은 붕괴할 때가 있으나 우주는 다 붕괴하죠. 우주는 붕괴할 수 있어도 나의 도의 몸체는 영겁에 장존한다. 내가 만든 에너지체는 안 죽어 이겁니다. 영원히 안 죽어. 불사체야. 이러면 뭐라고요? 오단이에요. 오단.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오단이에요. 연신 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단 이후 지금 보세요. 아까 오단 이후에 연어합도 여도합진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리 온 거예요. 이야기가. 산천은 무너져도 나의 도체는 안 죽어. 그런데 이 5단 이후에 9년간 닦아가라 그랬죠. 연어합도로 9년간 닦아가라고 한 거를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9년간 면병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5단, 6단이 도랑 하나가 돼서 7단 이상의 실력이 되려면 연어합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요. 마음의 때가 다 벗겨져요. 그치? 그 얘기는 엄청 양심을 실천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면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체가 영겁을 장존할 수 있지만 그때 인간 세상에 숨어 살면서 공적을 쌓고 덕행을 이루어라 하는 게 엄청 양심 실천하고 다녀야 돼요. 보통 도교에서는 뭐라고 내려면 3000포인트 쌓아야 된다고 내려와요. 3000포인트. 3000점. 공과격이라는 책을 보면요. 누구를 구해주면 몇 점 이게 다 써 있어요. 그거 합해서 3000점 넘겨야 신선된다고 그러면 도교 이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 3000점 딱 채우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 공덕을 쌓아야만 신선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 실천해서 때를 엄청 벗기는 이게 몸뚱이의 때를 벗기는 작업이에요. 동시에 정신은 계속 초월해야 되고요. 때를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이 함께 묘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숨어 살면서 인간 세계 속에서 나 신선인내 하지 말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해라. 봄 이거 봄 이상하죠. 산에만 원래 산에 들어가서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선 공부가. 근데 산에서 열심히 신선되는 공부하고 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인간 세계 가서 또 공부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묘미입니다. 다시 인간 세계 들어가서 좋은 공덕, 남 모르는 공덕 엄청 쌓아서 포인트 쌓아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야 천지를 이끌고 음양을 붙잡아서 음양을 딱 장악하게 되고 음양이 사물을 만들 수 없게 한다. 이거는 이제 허공분쇄입니다. 완전히 음양을 초월해서 무국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윤회를 초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음양을 붙잡아서 음양이 다시 사물을 못 만들게 한다는 거는 이제 윤회 안 해도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가면 이제 불교의 그런 공에 귀의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천선의 도는 여기서 맞춰진다. 허공 분쇄까지 가서 이제 허공에 완전히 이 음양의 흔적조차 사라지게 한다면 이제 대라천선이 된다. 천선의 도는 여기서 끝난다. 이거 보면 대승적인 것도 감이 했는데 딱 이건요. 신선되는데 딱 필요한 정도만 덕을 쌓고 딱 신선되고 끝내요. 이게 완연한 대승이 못 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승은 이렇게 안 끝나죠. 그 이후 온 중생, 인류 중생을 구제하기에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끝내는 거는 좀 이제 공덕 쌓으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승적 취지라기보다는 본인 신선되려고 지금 쌓고 있죠. 딱 3000점만 딱 채우면 왠지 손 털고 딱 갈 것 같지 않으세요? 하늘나라로? 이런 게 좀 한계고 불교에서도 그 한계성이 그런 거예요. 대승을 표방하면서도 뭔가 자기 하나 딱 이렇게 붙여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그게 좀 소승적인 게 있는 거예요. 진짜 대승은 홍익 인간으로 갈무리해야 돼요. 그 정리를 홍익 인간을 위해서 단학을 닦고 홍익 인간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 공부 과정에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이게 도교나 단학생의 조금 한계입니다. 단학생 도교 수련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에너지체를 다루는 비법이 들어있는데 왜 유불선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냐. 여기에 이 단학 이론과 유교의 이니에지 개발법하고 불교의 육바라밀과 견성이 합쳐지지 않으면 원만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친 공부가 돼요. 산에서 그 호흡 수련을 해서 에너지체를 개발해서 신선돼서 올라가자. 웬만하면 안 내려오고 올라가고 혹시 공덕이 짧으면 내려와서 은밀하게 덕을 많이 짓고 포인트 차면 신선돼서 올라가자. 이제 이런 포인트, 그래서 이런 점이 더 주안점이 있고 지금 이런 내용은 신선돼서 올라가자는 내용으로 끝나는 도교 경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십지를 불교로 비유하자면 굳이 십지가 목표교고요. 지금 이것처럼 음양을 다시 음양이 사물을 못 만들게 하자 하고 끝내는 경우는 불지가 목표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하고 비교해보면 좀 달라요. 참동계만 해도 여기서 안 끝나요. 참동계는 더 고대책이죠. 고대 도교서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지금 그 인간세계 숨어 살며 공덕과 덕행을 완성하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내용이 달라요. 참동계식은 더 고대의 단학서입니다. 그쯤 되면 9단 아까 단학 수련 단계가 한 9단 있다 그랬죠. 9단 정도 되면은 지금 십지 불지 같은 불교 이론이 지금 그 훼손하기 전 단계예요. 도교 이론을 9단 정도 되면 완연하게 단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하늘에서 초대장이 날아와요. 학이. 그래서 학을 타고 선계에 올라가면 옥황상제를 칭견한다로 끝납니다. 스토리가. 옥황상제를 뵙고 신선들이 와서 막 또 잘 왔다고 등 쳐주고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나를 맞이해 주러 오고 스토리가 끝나요. 근데 지금 이거는 허공 분쇄를 얘기하고 이건 불교 영향을 상당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특히 불교 영향을 엄청 받은 청나라 때 도교서들이 주로 여기서 끝나요. 허공 분쇄로 끝내요. 스토리를. 허공 분쇄란 용어도 예전에 없었어요. 뒤에 그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시겠죠? 도교 안에서도 결말을 보면 이게 어느 때 건지 대충 짐작이 가고 또 시대에 따라 결말이 다르게 끝난다. 불교도 그러잖아요. 화엄경처럼 우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 같은 존재가 돼서 끝나는 스토리가 있는 반면 완전히 무로 사라져서 그 오히려 우주를 불가사의한 힘으로 다스리는 그 유식학이나 대승기신론 스토리도 있는 거고요. 다르죠. 또 그 중간에 그런 성부를 거부하는 그런 경전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화되듯이 도교 경전도 되게 다각화됩니다. 근데 원래 스토리는 보통 단이 완성되면 옥황상제를 뵈러 가서 옥황상제가 계신 곳에서 신선 노릇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허공 분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어합도에서 끝나요. 보통 스토리가 여기까지 나갔다 하는 거는 훨씬 불교는 더 나가네. 공까지 가네. 우리도 무구까지 가자 하고 불교에 대항해서 논리가 좀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원래 예전 참동계나 고대 단학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불교 이론의 수입에 따라서 여기도 같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신성계 가서 옥경이라 그래요. 옥황상제가 계신 구수록자의 서울경자에서 옥경에 가서 옥황상제랑 같이 그 돗닦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삼일신고도 보면은 아시겠죠. 삼일신고도 이런 스토리로 안 끝내고 뭘 어디서 끝내죠? 삼일신고 마지막에 성통 공안을 하면 조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느님 뵙고 거기서 영득해락하리라로 끝내죠. 그러니까 삼일신고도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불교 이론의 영향입니다. 불교에서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론이 들어와서 도교도 빡세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국으로 가자. 어쩔 수 없이 허공 분쇄하자. 허공에서 분쇄해버리죠. 이렇게 허공으로 분쇄하자는 이론이 등장하는 것은 불교 이론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신선들 사는 세계에 가서 신선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독일어는 똑같 우리나라랑 중국 독일어는 신선되고 끝나는 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중국은 신선되고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환웅을 본받아야 되니까 환웅은 신선인데도 어땠어요?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홍익인간을 가르쳤죠. 지상에서 신시를 만들었죠. 신의 나라를. 그러니까 결국 홍익인간은 다시 중생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 단학과 중국 단학, 우리 선도와 중국 선도의 차이입니다. 홍익인간, 그러니까 대승이냐 소승이냐 차이가 이렇게 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구별해서 그 불교의 소승, 중승, 중승도 있거든요. 중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중승, 대승을 굳이 비교해서 견성만 한 양반들은 소승. 왜냐하면 아라한들이 견성 정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중승은요, 석가모니처럼 그 의성신을 놔두고 에너지체를 얻은 그 아라한이 있어요. 그러면 중승에 해당됩니다. 벽지불이라고. 그 대승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이걸 비교해 보면은 견성이나 아라한 정도 얻은 분들은 그 깨달음이 소승 정도에 해당되고 중승은 에너지체까지 얻은 이런 신선도들이 중승에 해당돼요. 대승은 에너지체 얻고도 현상계를 위해서 그런 그 영생불사란데도 집착하지 않는 존재들. 예.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소승은 딱 원심만 얻은 양반들. 스케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승, 중승, 대승은 공부의 규모의 크기로 보면 중승은 에너지체까지 더 얻은 양반들, 선천전귀신까지 다 회복한 양반들. 그리고 그 대승은 선천전귀신 회복해서 후천전귀신의 세계에서 양신까지 구현한 양반들.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면 소승, 중승, 대승 구분에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불경에 보면 소승, 중승, 대승을 구분할 때 이렇게 수행의 규모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랑 비슷하게 구분해요, 실제로. 어려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드렸는데 유튜브 자료로 남겨둘 테니까 두고두고 참고하시고요. 어려운 얘기 좀 있으셔서 넘어가신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서 재밌게 이해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남기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왕중량 조사 심전은 여기까지 마치고 뒤에 남은 원불교 이런 얘기는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